때로는 복잡한 일상을 떠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 완소 LA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취미생활을 테마로 한 여행지도 있었고요.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올 한 해 완소 LA가 방문한 여행지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 제 등 뒤로 이렇게 숲이 쭉 펼쳐진 것이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LA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신다는 등산 동호회 캘리포니아 마운틴 클럽과 함께 세코이아 내셔널 포레스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동호회 여러분들과 함께 야외에서 100배 즐기는 방법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세코이아 국립공원의 바로 남쪽입니다. 그래서 세코이아 북유림입니다. 내셔널 포레스트인데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게 세코야 나온가요? 네, 맞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이제 그 저희 회원들이 가서 이제 네. 서 있는데요. 그 이 나무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한 4, 5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높이가. 아, 엄청나게 크네요. 예. 하고 맞먹는 높이겠죠. 세상에. 여러분, 나무 위를 걷는 기분 상상해 보셨나요? 나무가 얼마나 크고 긴지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네요. 과연 등산하시는 분들은 점심을 어떻게 드실까요? 음식은 보통 각자 준비해 오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동호회 분들이 저희 완소 LA를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새콤달콤한 비빔국수도 있고요. 만두 치킨도 있네요. 또 한쪽에서는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국수가 두꺼운 회원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캠핑하실 때 아주 이거는 불어서 아까부터 사실 오늘 메뉴가 좀 복됐어. 이거 아니야, 국물 없어. 이거 비빔이야. 이곳은 세코이아 내셔널 포레스트 안에 있는 엘더슬랩이란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물놀이를 하러 들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물줄기는 시에라에 쌓인 눈이 녹아서 이곳 바위 위로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러 오신다고 하네요. 수영복을 입고 그냥 타셔도 되고요. 이렇게 튜브를 준비하시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안 타볼 수 없겠죠? 캘리포니아 마운틴 클럽과 함께 세코이아 내셔널 포레스트를 살펴봤는데요. 오랜만에 야외에 나오니까 정말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동호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구글에서 캘리포니아 마운틴 클럽을 치시면 되고요. 가족분들끼리 함께 세코이아 내셔널 포레스트에 나오셔도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소 LA의 정진구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약간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워터파크와 테마 리조트의 만남. 여러분, 장점은 아이들은 편하게 아이들 공간이 있고 어른들은 여기서 주무시면 되고 이 소파도 베드로 변하는 소파 베드예요. 그래서 최대 12명까지 큰 숙소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좋은 프로모션이 웹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기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좀 부지런하신 분들이면 충분히 저렴하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테마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딱 들어오면 느껴지는 게 따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1년 내내 84도를 유지를 한대요. 물놀이 많이 하면 춥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럴 때 따뜻하게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이곳 규모가 10만 5천 스퀘어 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만 따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청소년 이상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워터슬라이드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다 여기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배가 된다고 하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아니면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많은 분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물놀이 못 가신 분들은 이곳 Great Wolf Lodge 꼭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완소 LA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모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보니 정말 다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즐겁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완소 LA의 모험은 내년에도 계속되고요. 더욱 다양하고 즐거운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연말 연시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완소 LA의 레나였습니다.